스페인의 기즈몰로기아는 삼복 컴퓨터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1인치 서브 노트북 에버라텍 2500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AMD 트리온 64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윈도 비스타 프리미엄을 운영체제로 제공하며 160기가 하드디스크, DVD 슈퍼 멀티 드라이브, 2기가 메모리, 130만 화소 PC 카메라를 기본 제공합니다. 영국의 포켓린트는 한일 전기가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겨냥해 내놓은 헬로키티 시리즈를 소개했습니다. 한일 전기는 작년 11월부터 헬로키티 캐릭터 사용 계약을 시작으로 가습기와 믹서, 선풍기, 토스트기 등 1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고 올 여름 시즌 생산된 선풍기와 빙수기가 전부 판매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즈모빌은 커넥티가 홍콩 축의 전자전 2007에서 선보인 휴대폰 아웃라인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막대형 휴대폰을 소개했습니다.